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라 할까요? 이, 지난번에 저희가 시사저널이 입수했던 그 네. 이정근 노트 5페이지짜리, 그렇죠. 저는 상당히 진실성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 노트에 보면 친문, 친노, 친명계의 어떤 돈을 받고 주고받은 개통도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저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저게 아마 이정근이가 구속되기 전에 뭔가 자신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저걸 만든 것 그 같아요. 작년 9월 30일인가 이정근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를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정근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정근을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정근이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네.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것. 지금 피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정철승의 예언이 딱 맞는데 그게 뭐 신통력이 있어.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철승이 이정근이 저런 거를 구술해 가지고 저런 이정근 노트를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 저런 문서에 이정근 노트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정철승이 이정근 도와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구속을 면하게끔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피바람 불 거다. 네. 그래서 지금 피바람 불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뭐 이런 돈봉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게 뭐냐면 이뭐 구체성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이야기 한거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4.19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한거 있지 않습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본것 같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3만 개보다 저는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된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 돈봉투 사건 수사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 어.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 내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이 돈봉투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돈봉투 사건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보지 않는다. 그 네. 얘기다. 야, 저는요, 이제까지 박범계가 그냥 터진 입이라고 별의별 얘기했다 그냥 씹으렸잖아요. 네. 근데, 야, 이렇게 옳은 얘기 하는 적도 있네요. 네. 박범계가. 근데 이 문건에 보면요, 재밌는 게 친노계, 친문계, 친명계 자금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계가 핵심 인물도 되는데 노무현, 문재인, 재수해.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문재인, 재수해는 뭐냐면 문재인을 그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2011년 예. 떨어졌으니까 대선 재수시켜서 당선시키자. 그 그렇죠. 모임이 재수회라는 거죠. 거기에 또 유영진이라는 초대 식품의약품 네. 안전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재명 7인회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만 14명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전체 51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제 대충 가닥인데, 결국은 김영배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이 그동안 친노, 친문, 친명계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서로 나눠 가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려져 예, 있는 이게 이제 거죠. 박범계가 보니까, 오, 이거 지금 사실로 될 경우에 지금 돈봉투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 전체가 다 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한게 아니냐. 이제 그렇죠. 본인이 검찰을 해봤, 법무부장을 해봤으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박범계도 뭐 워낙 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뭔가 신빙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요, 마지막 그 다섯째 장이 그 친명계 핵심 7인회 아닙니까? 7인회? 네, 7이네. 거기 보면요, 양도성 예금증서의 CD. 아, 이게 그리고 한번 이제, CD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이게 게요, 100억짜리라는 거죠? 저거 말고요. 저거예요. 양도성 예금증서. 저게 이제 꼬리표를 끊어내기. 현금, 만큼은 아니지만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또 수표로 주고받으면 이게 추적이 좀그 쉬운데 비교적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저거 명동 사채시장 가고 깐도하고 그래요. 어. 저거 3천억, 네? 30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저거. 100억짜리. 예, 네, 저게 지금 저 30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야? 3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3천억이죠. 네? 그리고 저기에 의원 두 명이 저걸 현금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기 이니셜이 나와요. 네. L 의원. 그럼 뭐, 이 모모겠죠. 네. 어, 그 다음에 M. M이면 뭐, 문이건 민이건 뭐, 이런 성씨겠죠. 그렇죠. 아, 이 두 명이 저 100억짜리 그 양도성 예금 증서를 현금화하는데 개입했다. 네. 지금 검찰이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보러 CD라고 그러잖아요. 네.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 이게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주고받으면 제일 간편한데, 그렇죠. 현금은 이제 5만원권이 최고액권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이제 차떼기 때는 그때 5만원권이 없을 때 그렇죠, 차떼기에 그렇죠.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현금으로 거래하려다 보니까, 이게 부피상에, 부피를 최소화하는데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차떼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좌 이체를 하면 그 뻔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고요. 네. 수표도 고액권을 가지고 뭐 한대지만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거치지 않으면 추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표에 비해서 저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뭐 제가 갖고 있던 걸 여기 현정님한테 줬잖아요. 네. 현정님이 또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건 저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꼬리 자르기가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명동 사채시장에서 또 저거를 또 현금화해주는 그 거강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얘가 100억 원이면, 야, 너, 니가 이거 현금화해주면 너 5억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원님, 혹시 뭐 네. 100억은 아니지만 5억짜리라도 네. 있어요? 아니, 저는 실물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 하나 주시고 오빠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오빠 세상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참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CD라는 걸 구경도 못 해봤는데 이게 이제 결국 현금화를 하려면 이 돈의 출처나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돌리는 게 아마 이제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얼마를 먹고 이제 이걸 깡을 해주는데 거기에 의원 두 명이 꽤 도움을 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돈이 흘러가고 등등 된다 그러면, 아. 그러면 그것도 참 큰 문제가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이거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가 되려면 무슨 대장동 사업 규모 정도에 뭐가 무슨 뭐가 있어야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능할 텐데. 아, 지금 뭐 인천에서도 개발 사업도 했고요. 네. 자치단체장들이 다 개발 사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뭐 있는 거고 아마 참 그럼 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뭐 CD 한 장씩 다 갖고 계시죠? 그냥 저는 CD 플레이어만 있는데.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한번 좀 제대로 다루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 새로 나온 게 네. 고등동이라고요. 고등동, 네. 네. 이 고등동이 뭐냐면 이제 대장동 아파트 비율로 따지면 대장동 다음에 백현동 아닙니까? 네, 네. 백현동 다음에 나오는 게 제3탄으로 나오는 게 고등동입니다. 네, 네. 이 고등동도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북쪽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걸 좀 고급 주택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못지않게 고급 요충지인데.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또 비리가 발견이 됐냐면요. 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고 기억나시죠? 네네네. 이게 이제 이명박 때 실시가 된 임대주택 사업인데. 맞습니다. 예, 아, 이제 임대주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 예, 반값 아파트 사업이에요.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땅값이 안 들잖아요. 그 건축비만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반값 아파트 분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명박 때 저기 강남만 하더라도 뭐 세곡동, 내곡동 이런 데가 지금 그린벨트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상당 부분 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저고 보금자리 아파트 그걸 반값에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서울 집값 잡는데 아파트값 잡는데 이게 상당한 그거를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 해갖고 박근혜 때도 이거를 제3기 사업을 한 거예요. 네. 2017년에. 근데 2017년에 박근혜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 그 지구로 여기 고등동을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고등동을. 고등동을 지정을 했는데 이 고등동의 이 시행사, 시공사가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장동에서도 여섯 개 블록 해먹었던 제일건설이 들어와요. 아. 제일건설이 들어와요. 어. 이 제일건설은 호남 기반의 건설회사. 두 군데가 있죠. 호남 기반의 건설회사가 호방건설이 있고, 네. 서울신문 갖고 네네. 있는. 그 다음에 제일건설이 있어요. 근데 제일건설이 고등동 이 이제 시공사가 되는데, 여기서
제일 풍경채 아파트라는 걸 짓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반값 아파트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뭐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를 많은 그 마진을 남기고 분양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짜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돌려서 4년 동안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살게 하고 4년 후에 그 들어와서 임대주택으로 살던 사람에게 먼저 분양권을 주는데 그때는 그때 시세로 하겠다. 네.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분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지었을 때보다 두 배 가격으로 제일건설이 이 아파트를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 거기서 수백억 또 수천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남이 정말 아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제가 DJ님께서 또 빅토리라는 이쁜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늘 행복합니다님, 하세요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인데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 좋아요 나가실 때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저희들이 12시 반에 강찬호님과 지호님이 이제 또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내일 아마 그런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여러분 전화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